요즘 가장 떠오르는 리프팅 레이저 시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티타늄 리프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TV 프로인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엄연경님이 받은 시술로도 꽤 잘 알려져 있는 티타늄 리프팅, 드디어 머스트 성형외과에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티타늄 리프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리프팅만을 위한 장비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반응이 좋은 건 아니겠죠? 티타늄은 원래 제모를 위해 개발되었던 레이저였습니다. 우연히 제모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리프팅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얼굴 리프팅에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사용 중인 티타늄 리프팅은 이스라엘 알마사에서 개발해 755-810-1064나노미터의 총 3가지 파장을 이용해서 초당 150회의 레이저를 에너지 손실 없이 정확한 위치에 조사할 수 있는 신개념 4세대 리프팅 레이저 장비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의 장점은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기존 레이저 리프팅 시술들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면에서 티타늄 리프팅은 실리프팅처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파장으로 BTS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BTS는 브라이트닝, 타이트닝, 슬리밍의 약자인데 피부가 환해지고 탄력이 개선되면서 얼굴 라인이 슬림해지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더 넓고 깊이 있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늘어진 유지인대 개선과 근막을 강화시켜주고 피부 탄력 그리고 볼륨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다운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다운타임이라면 시술을 받은 이후 피부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시술을 받고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메이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이죠. 티타늄 리프팅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잔털 제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선에 은근히 잔털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잔털에 대한 제모 효과로 인해 메이크업이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요즘 레이저 제모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수염을 매일 밀다 보면 면도날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티타늄 리프팅은 이러한 잔털 제모 효과가 뛰어나서 그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 레이저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습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들에 비해 통증 강도가 낮은 편인데요. 기계 자체에 사파이어 컨택 쿨링 시스템이란 것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술 시 접촉 부위에 냉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증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효과는 약 4주 정도 유지가 되고 보통 1개월 간격으로 3회에서 한 5회 정도까지는 시술해줘야 유지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피부톤과 탄력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있으신 분들, 다운타임이 걱정되시는 분들, 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운타임이 없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창 모임 같은 중요한 모임을 앞두신 분들이나 뭐 중요한 회사 미팅, 뭐 개인적인 소개팅, 선자리 등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티타늄 리프팅의 원리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티타늄 리프팅은 누구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리프팅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